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릉종합경기장입니다. 2013 K리그 클래식 강원 FC의 홈 경기 여러분들 안방에 선사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장지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 FC 지금 1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운명의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선수의 노련미 이상을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높이 올립니다. 강종적 헤링. 자, 뒤에서 오른발 높이 뜹니다. 네. 부발로. 네, 부발로 선수는 자, 프리키어는 경남 강승조. 자, 오른발 슛 뜹니다. 아, 직접 갔습니다. 더럽을 때 위로 가면서 가운데서 주고 이준엽 지코 왼발 웨슬리 들어왔다. 오른쪽 빠진 저 들어가는 자 특히 네트 치어진 거 아닌가요? 아, 정말 지코 선수의 이 왼발 아웃프런트 패스가 기가 막혀. 왼쪽 스프리킥. 아, 좋습니다. 헤딩. 네. 맞고 나갔죠. 코너킥입니다. 네, 아주 이종찬 선수 오른발킥도 잘 차는군요. 하나하나 이렇게 새롭게 보면서 느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괜찮았어요. 시도는요. 돌아섭니다. 이재한 오른쪽 주고 부발로. 자, 수비 없어요. 중앙 커버 들어와야 됩니다. 중앙 커버. 배효성 잘 막아주길 바랍니다. 배효성 슛. 네, 좋습니다. 골키퍼 선방 김금배. 이재현 선수가 오버랩을 했었기 때문에 코너킥을 찹니다. 이종찬 한번 접고 가운데로 올려줍니다. 좋습니다. 해봤다. 오른쪽 또 빠집니다. 아, 결정적인 터미네이터 배우성의 헤딩 스피인데요. 네. 오늘 저쪽만 두 번째예요. 웨슬리도 그랬고 배우성도 그렇고요. 아, 정말 저 깻잎 부장 슈퍼다람쥐 최준호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슈팅 가야 돼. 이창용 오른발 한번 접고 자 왼발 슛. 아하. 스웨덴 못 맞았습니다. 네.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코 달려갑니다. 슛! 아유, 네. 또 안 들어갔어요? 오늘 저 또 안 들어갔어요? 저의 눈이 좀 이상한가요? 네. 저 다 들어가서 보이는데 오늘 저 여명 808 맞추면 골 넣는 걸로 하면 세 골 넣었어요. 일단 하프타임 때 좀 그 거리를 해 봐야겠습니다. 가운데 옵니다. 슛! 오! 잘 막았어요. 네. 마지막에 저 아웃프런트로 약간 휘어들어갔기 때문에 키퍼가 지금 미처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재한이에요. 네, 상대가 압박하고 그럴 때 그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미스가 많았는데. 자, 이거 잡아줘야 돼. 이재한 왼쪽으로 김민수 갑니다. 왼발 반대쪽. 아, 위험했습니다. 네. 지금 이재한도 왼발이 좋고 김민수 왼쪽 강승조. 아, 강승조가 지금 빠져줬군요. 한번 젖히고 태클 뒤쪽 막아줍니다. 밀고 들어와야 돼. 밀고 들어와야 슛! 돼. 좋습니다. 잘 막았어요. 네. 네. 최진호 스탠드는 앞에 있는데 빠르게 그래도 괜찮아요. 네. 돼요, 돼요. 가운데로 갑니다. 김동기. 아, 밀었습니다. 아, 이 저거는 뒤에서 밀었는데 지금은 저 불어도 됩니다. 네. 부발로 오른쪽 한번 젖히고 슛! 오! 막았어요. 네, 저, 이런 저 위기. 아, 안 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거. 네. 이렇게 조금 이상이 가고 있거든요. 코너킥 골키퍼 잡아줘. 막고 한 것. 다시 오른쪽에서. 자, 붙어야 됩니다. 붙어야 됩니다. 김민수 왼발로 올려줍니다. 너무 쉽게 줬어요. 네. 타이밍했습니다. 자, 오른발 헛발질 그냥 처리합니다. 네. 선수들이 좀 투혼을 발휘해서. 그렇습니다. 부발로. 이것 부발로 선수한테 보산치책이 공이 많이 갈 거예요. 보산치책 갑니다. 오른발 슛. 왼쪽으로 네. 빠집니다. 뭐 저 정도 위치에서도 강하게 붙어줘야 돼요. 이쪽 뒷공간 정다원. 하나 젖히고 둘 젖히고 타입니다. 지코 슛! 아, 낮게 찼어요. 네. 다시 배우성 오른발 슛 맞고 오른쪽 갑니다. 코너킥. 네, 좋습니다. 자, 수비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렇게 마무리를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흐름을 가져오고 있는 강원. 아, 위기 때마다 세티스 하나씩 장렬해. 올라옵니다! 들어왔어요! 배우성인가요? 또 배우성이에요! 아, 위기 때마다 역시 하나 이럴 때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배우성. 제가 그 얘기 들으려고 했었는데. 네네. 바로 배우성입니다. 네. 배우성의 서치골 1점 앞서는 강원 FC입니다. 아, 경기가 역시 강원이 잘 안 풀릴 때 요즘에 좋았던 게 세피스 하나씩 풀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그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후반 23분 배우성의 헤딩골로 1점을 앞섭니다. 자, 알겠습니다. 배우성. 네. 왼쪽. 제 업사이드 아니고요. 찾았어요. 좋습니다.
웨슬리 하나 저출해야겠죠. 반대쪽 올라갑니다. 자, 괜찮아요. 김동기 쪽 헤딩. 아, 오른쪽 갑니다. 좋습니다. 김동기 선수. 네. 시원한 공격이었습니다. 조재철 선수가 지금 투입이 됐어요. 네. 경남 오른발 슛. 빗맞은 공. 왼쪽 슛 뜹니다. 타임입니다. 8번에 조재철 선수가 지금 투입이 됐고 20번에 최영준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왼쪽에서 이재훈 던지기. 찍고 뒤급 지연결 좋습니다. 아, 이재훈 좋네요. 왼발 낮게 갑니다. 종기에 도와서면서 뒤쪽 지연결 슛! 오우! 맞고 떨어집니다. 아, 이종찬 선수 데뷔골 넣을 수 있었는데요. 야, 네. 홈에서 보산 치치 공 뺏깁니다. 앞으로 나옵니다. 좋습니다. 이종찬님 왼쪽 잘 줬어요. 최준호 직구가 가운데로 가고 최준호 하나 더 치고 오른발쇼. 아, 직접 봤네요. 네. 네. 오늘 이종찬 선수를 뭐 한 경기 보고 판단하긴 힘듭니다만 김호규가 지금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올려줍니다. 김호규 쪽 헤딩 맞고 나옵니다. 머리 가지 못합니다. 찍고 아, 이때 휘슬이 먼저 있었나요? 반칙선 아 옵사이드인가요? 옵사이드네요. 네. 보산 치치 첫 터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네. 네. 회여성 찍고 뒤로 물러나면서 공 뺏겼습니다. 저 오른발 슛 터치했어요. 타이밍이었으면 잘 나왔어요. 진짜 네 위협적인 스윙이었습니다. 이 정다원 선수죠. 강승조 가운데 거쳐서 강승조 옵사이드인데요. 어 그냥 갑니다. 네 바깥으로 역전이. 아 순간적으로 지금 옵사이드로 봤었는데. 네네. 네. 보다시 가운데 갑니다. 오른발 슛! 오! 다시 한번 세이브! 다시 한번 세이브입니다. 아, 김금배 또 한 번 네. 초울트라 슈퍼 세이브입니다. 네. 정말 어려운 거를 막아내고 있어요. 두 개의 저 정다원, 부산치치. 두 개의 지금 강한 오른발 중거리 스팅을. 그것도. 자, 오른쪽 다시 정남 넘어옵니다. 강승조 가운데로 오면서. 자, 아유, 잘라줘야죠. 슛! 아, 경남 수비가 계속 불안합니다. 공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최진호 반대쪽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헤딩! 아유, 네. 승격 아웃이군요. 아, 김동기 선수가 만회할 수 있었는데, 네. 뒤로 줍니다. 강승조 오른쪽으로. 조재철. 이거 저 드라이너. 오른발 슛. 맞고 타행입니다. 네. 오른쪽 커버를 지금 직후 선수가 워낙 지쳤기 때문에 수비 커버를 지금 못 내려가주는 상황에서. 아, 밀려나옵니다. 자, 오른쪽. 보산 치치 네, 가운데로 오른, 갑니다. 네, 자, 오른발 찰찰 듯 주고 들어갑니다. 왼발 슛 터칭. 네, 김금배가 오늘 많이 잡아주고 있어요. 다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아 아쉽네요. 네. 경기 종료됩니다. 아, 오늘 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아 글쎄 또 무승부가 되고 말았는데 어쨌든 뭐